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필룩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필룩스 종목번호 033에 180 되는 종목이 되겠는데, 이제 뭐 과거 차트야, 과거 차트인 거고, 제가 필룩스 이때부터 이제 종목 분석을 해드리기 시작을 해서 최근에도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때 매도 사인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필룩스 한 11월달 경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고, 뭐 최근에 이제 모습만 놓고 좀 한번 보자 그런다면, 자, 일단은 필룩스 자체는 저점 대비해서 지금 고점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빨리 지지선을 형성을 해주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지금 아슬아슬해요. 지금 보시게 되면 1차적인 지지선은 여기에 따라 형성을 하는 듯 보였으나, 여기를 지금 이탈을 하고 다시 재차 1차 바닥, 2차 바닥, 다시 이 구간에다가 현재 형성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다시 이탈한다면, 이 쌍바닥 패턴을 이탈한다 그런다면 주가가 한번더 크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구간은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여기 구간까지 봐야 돼요. 여기 구간까지. 이 구간 지켜줬던 구간. 이때가 이제 6150원 구간인데, 한번 밀리게 된다면 6150원 구간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한 일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주느냐 마느냐의 싸움인데, 일단 그림 자체는 최근에 놓고 좀 확대를 해서 지켜볼게요. 여기에서부터 지금 1차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때가 이제 1월 6일부터 6일, 7일, 8일, 3일간 거쳐서 하락이 나왔는데, 이제 이때 빠진 거는 우리가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때 빠진 거는. 왜 그러냐면, 이때 이제 필룩스만 빠진 게 아니라, 국내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양 시장이 연초에 미국과 이란의 무력 분쟁이 생김으로써 국내 시장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폭락이 나왔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어요. 결국 이때의 이제 하락은 필룩스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빠져있기 때문에 이때의 하락은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시장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목이 나빠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은 시장 자체가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 건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 3일간 하락이 나온 시장을 보게 되면 시장 자체가 빠진 것은 빠진 거란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다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찌됐건 현재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다시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차트의 그림으로 바닥을 쌍바닥 패턴을 일단 만들어 놓았던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지금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나오고 나서 우리가 그거 생각해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저점에서 고점까지 상승이 나오잖아요. 상승이 나오고 나서 얘가 다음에 해줘야 될 일은 분명히 찰실은 맞고 매도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그럼 주가가 하락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이 주가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뭘 보고 판단하느냐, 지지선을 얼마만큼 빨리 만들어 주냐예요.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지지선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지지선을 만들어주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근데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낮은 지지선을 형성해 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지금 아직도 지지선이 아직 정확하게 형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구간이라도 빨리 지지선이 형성이 돼줘야지만 주가가 추후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되게 위태위태한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해당 종목은 다음 주 차트를 보면서 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고, 현재 이 구간 정말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이탈을 해주느냐 지켜주느냐 되게 중요한 구간이어서, 가격권으로 본다 그러면 6800원 구간인데, 이 6800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박스권 그리면서 다시 한번 수급을 모아서 재차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 한번 봐볼게요. 자, 월봉 차트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 나오고 나서 이 구간 하락이 나왔었고, 기술적 반등 구간은 이미 접어든 상태예요. 기술적 반등 구간은 이미 나온 상태이고, 문제는 지금 이 구간, 지금 하락 구간이 저번 달 12월 달 나오고 이번 달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2개월째 하락 구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무조건 버텨줘야 됩니다. 버텨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우리가 다시 재차 만원권을 노릴 수 있는 가격이 한번더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필룩스 자체가 갖고 있는 뭐 내부적인 정보까지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외부로 비춰주고 있는 호재거리나 이런 건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호재거리라도 하나 나오게 된다 그런다면 주가가 한번더 그림을 만들어 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래도 이 친구가 이 121선 아래에서 놀고 있다가 상승으로 지금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약세 구간에서 강세로 들어간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세 구간에서 조정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필룩스는 제가 종종 종목 분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서 종목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매일마다 제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고 실시간 리딩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서 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맨 위에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AP투자연구소.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홈페이지 중에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거 있고 2020년도 거 있는데, 2020년도 걸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 제가 2020년도에도 작년에 이어서 매일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이렇게 매일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아무거나 하나 볼까요? 뭐 이날 한번 볼까요? 상한가 1월 7일 화요일 날거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1월 7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종목 추천해서 네 종목 다 수익이 났고, 그중에 두 종목은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월 7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이렇게 있고, 댓글로 제가 장중에 계속해서 댓글로 남겨드립니다.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보시게 되면 전일 미국 증시 한번 내용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가 코멘트 달아드리고, 장시장 30분, 20분, 10분 전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고, 이제 장이 시작을 하게 되면 9시부터 추천을 드립니다. 9시부터 현재 시간 몇시몇 분에 어떠한 종목을 얼마에 매수해라,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얼마다, 손절가는 얼마다. 보통 하루에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정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다 단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오버나잇이 없습니다. 오늘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 대로 오늘 당일날 다 팔고요. 손실이 나면 손실이 나는 대로 오늘 당일날 다 팔게 되고, 제가 이렇게 추천 종목과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가격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제가 추천드린 추천 종목에 대한 차트와 내용을 이렇게 쭉 업데이트 시켜드리면서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이제 끝나게 되면 금일 추천 종목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네 종목, 3시 11분이죠. 그래서 4시 네 종목 추천, 네 종목 수익 냈고, 두 종목 상한가. 그래서 극동요한은 아침에 추천을 했는데 추천가 대비 당일날 17.80% 상승을 했고,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9시 장 시작하자마자 추천드린 종목이고, 홈센터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9시 1분에 추천드렸는데 추천가 대비 7.45% 상승 나왔고, SSR은 추천가 대비 7.03%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린 추천 종목에 대한 결산과 내역을 매일마다 장중에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 결산 내역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시황이 필요하신 분들, 그 다음에 단기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무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누르시고, 홈페이지에서 2020년도 거 무료 추천 종목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더 열심히 앞으로 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 홈페이지 한 번씩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